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대수원면 탄용리 탄동마을이고요. 약 20여 가구가 띄엄띄엄 모여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앞에 보시는 비닐이 씌워진 굴곡진 밭이 오늘의 소개 토지이고요. 토지 북쪽에 접해 작지 않은 규모의 국어가 있네요. 이 위치에서 북쪽 100여 미터 전방에 괴산과 충주로 연결되는 2차로가 있는데요. 괴산까지는 30-40분을 가지끈 달려야 도착할 수 있고 충주 도심까지는 20여 분을 슬슬 달려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남서쪽에 접한 마을도로를 걸으며 북동쪽으로 촬영 중이고요. 도로보다 2-3m가량 낮은 이 토지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약간의 굴곡을 이루며 뻗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서 평균폭 25m의 너비로 남북 90여 미터에 걸쳐 연결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목은 밥이고요.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면적이 760평이니까 전원주택 한 채 짓고 미천개 농하기에 넉넉한 평수죠. 이제 토지의 남동쪽 경계선에 다 와가는데요. 제 생각 같으면 토지의 이쪽 말고 반대쪽인 북쪽편이 끄트머리에 100여평 정도 복토를 해서 남향이나 동향의 주택을 짓고요. 나머지 토지엔 수익과 관상을 겸할 수 있는 유실수로 농원을 꾸민다면 아주 괜찮은 작품이 나올 듯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토지 매매가격은 평당 17만 5천원으로 1억 3,300만원인데요. 이 정도 조건의 토지가 도로와 같은 높이로 형성이 되었다면 평당 20만원 이상의 가격이 될 수 있는데 토지가 도로보다 낮은 요인을 고려해 가격이 산정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동네가 전원주택의 입지로서 그리 인기 많은 동네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충주 권역에서 평당 10만원대로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가 그리 흔치는 않다는 거 어필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귀촌 귀농을 겸한 전원주택 용지로 적합한 농지 매매입니다. 충주시 대수원면 탄용리 2차선 도로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구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답에 면적은 2512제곱미터로 760평입니다. 충주 도심에서 주행 20여 분 거리로 생활권은 다소 불편하고요. 도로보다 2-3m 낮은 게 흠이지만 그로 인해 값이 저렴하네요. 평당 17만 5천원으로 매매금액은 1억 3,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 간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